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냐? 바로 이 짜다이 때문에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짜다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조폭시대 시리즈에서 이 처음부터 쭉 다룰 건데, 이 시기에는 이미 엄청난 거물로 된 이후의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베이징으로 가보면 이 자신이 권력이 얼마나 미천한지 알게 되고, 선전으로 가보면 이 자신이 재산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 수 있다 했었죠. 짜다이가 바로 그러한 선전 흑사회 왕으로 되어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한 짜다이가 이 선전의 자신이 사무실에 척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문이 똑똑 두드려지면서 이 비서가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회장님, 베이징의 재계협회에서 이 따핑이라고 부르는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짜다이가 이 선전이 재계협회의 회장이고 베이징에서도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인데, 그래, 들어와 봐. 이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한 금태 안경을 쓰고 요 머리는 이미 빠지대로 다 빠진 한 나그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른 회장님. 자다이는 그의 강호에서의 호칭이고 진짜 이름은 른자중인데, 하여 자다이 성씨는 른가라고 합니다. 아이고, 회장은 무슨 회장입니까? 빙거, 그냥 자다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죠? 예. 이어 따핑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해결 못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서, 아이고, 저도 많은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 요 마지막으로 우리 짜다이 회장님이 좀 도와주실 수 없나 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짜다이는, 얘기만 하세요 핑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돕겠습니다. 이어 따핑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얘기하는데, 이 일은 전에 3년 전인 95년도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중국의 동북의 땅이 엄청 쌌거든요. 하여 저도 동북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 요 하나 자그마하게 구입했죠. 그 당시 이 땅을 저한테 3천만 위엔에 팔았었고, 저는 계약금 500만 위엔을 냈었죠. 그리고 5년 이내에 이 나머지 2500만 위엔을 다 갚기로 계약을 했었죠. 하여 이 올해가 바로 3년이 된 해거든요. 그러자 짜다이는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그거 뭐 아무 문제 없네요. 그냥 나머지 돈을 주고 구입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왜요? 혹시 돈이 부족하세요? 하지만 따핑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산 그 땅이, 글쎄, 이 땅값이 엄청 뛴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제가 구입할 때는 3천만 위엔이었었는데 지금은 제일 적어도 1억 5천만 위엔이라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짜다이가 눈치챘다는데, 제가 한 맞춰볼까요? 혹시 그 땅 주인이 이제 안 팔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러한 모순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아직 계약금만 받았고 이 땅의 명의를 바꿔주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 생활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고도 많은데, 지금은 법으로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법이 세지 않았잖아요. 하여 그 당시에는 이 흑사회 힘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할 때 그 하얼빈의 쪼엔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뭐야, 그것도 뭐 이래 속하냐? 예? 까짓 거네, 전화 한 통이면 되겠네 뭐. 만약 안 되면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면 되는 거고, 예? 이러겠죠. 하지만 이 짜다이는 아닌데, 이러한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있는데 그쪽이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님 그 가격을 좀 더 올려주면 안 되나요? 어차피 돈을 벌 건 한 2천만 위에는 툭 더 줘버려도 한 1억은 벌잖아요. 짜다이는 이렇게 이 도리를 따지는 사람인데, 이런 이 선전이라는 그 돈이 제일 많은 대도시 재계협회의 회장으로 된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따핑이 또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는데, 제가 당연히 올려도 봤죠. 원래 이 3천만 위엔에서 제가 더블이 6천만 위엔을 내놓겠다고 해도 안 된답니다. 그쪽에서 글쎄 무조건 1억 5천만 위엔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님? 회장님이 아는 인맥을 동원하여서 이 만약 8천만 위엔까지 성사시키면 저 따로 2천만 위엔은 회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사회에서 맨즈가 센 놈들은 그냥 이렇게 한가운데서 거액을 챙긴다고 합니다. 이러면 의뢰를 주는 놈도 일을 해결해서 좋고 이 흑사회도 큰 돈을 벌어서 둘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짜다이는 이 손을 허이허이 저었다는데, 네, 짜다이는 말입니다, 이 돈이 넘쳐 흐르는 건 절대로 아니랍니다. 짜다이는 사실 이 돈이 엄청 많은 큰형님은 아닌데, 수중에 그냥 몇억 위엔쯤이 있겠는데, 그 시절에 쪼싸는 둘째치고 류용 웬남보다도
하나도 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내 짜다이, 이 친구의 돈은 절대로 안 법니다. 이 친구라는 건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이번에 이 건은 제가 공짜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자 따핑이 그 짜다의 두 손을 벼락 잡고는 눈시울까지 붉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2천만 위엔이라면 누가 이 큰 돈을 그냥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짜다이는 이렇게 의리를 중요시하고 사람이 항상 겸손하여서 그 흑사회뿐만이 아니라 정계나 재계에서도 멘트가 다 빵빵했었다고 합니다. 핑거 걱정 부드러 매시고요. 근데 그 동북의 어느 지역이죠? 짜다이가 문자 따핑이 대답하는데, 예 회장님, 그게요 저 할빈의 땅이랍니다. 그 땅 주인도 할빈의 놈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 주인이 깡패 건달이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할빈의 깡패 건달 놈들 제일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디라고요? 할빈? 그러자 짜다이가 피식 웃었다는데, 하, 할빈이 흑사회였군요. 하지만 뭐 걱정 마십시오. 저희 의형제가 그쪽에서는 전문가이니까요. 저 먼저 전화 한 통 할게요. 이 짜다이가 이 전화기를 꺼내서 어디론가 띠띠띠띠 하고 눌렀다고 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따핑은 어디 누적해놨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껏 자기가 찾은 사람들은 할빈의 깡패 건달이라 하자 이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쳤던데, 전문가? 뭔 깡패 전문가도 따로 있냐 하고요. 이 짜다이는, 어이 마이 브라더 리정광이 지금 어딘가?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따핑이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시라고요? 리정광? 그 하빈의 제일 폭군 리정광 형님이요? 리정광 형님이 내 일에 나서 주신다고요? 네, 그 98년도의 리정광은 이미 전설로 되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초스 일당 중에서 제일 행동대장이었었는데 싹 다 총살 맞고 혼자서 살아남았다? 한때는 중국이 최고 수배자였었는데 지금 어디서 숨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야? 당당하게 중국이 수도 베이징에서 한계 구역을 차지하고 강바지로 산다? 그것도 전통 중국인도 아니고 일개 소수민족이 조선족이? 이러한 거는 그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뤄낸 게 바로 이 리정광인데, 자, 지금까지 그 일에 리정광 형님이 친히 나서다니 미안해서 어쩌죠? 따핑은 이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안절부절 못했다는데, 그 천하의 리정광이 자신이 일을 봐줬다면 이야말로 그만한 멘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술자리에서 큰 소리를 제칠 수 있겠는데, 이웃자다에는 그 리정광과 이리자 조지동을 쭉 다 얘기를 하고는 하얼빈으로 한 다녀올 시간이 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님, 나이 짜다이 큰형님, 형님이 일이라면 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갑시다. 어디라고요? 하얼빈이요? 하얼빈이 아니라 그 어디라도 전 갑니다. 리정광과 짜다이는 스타일도 비슷하여서 또 더더욱 끈끈하게 친했던 건데, 그렇게 짜다이와 따핑은 선전에서 출발하고 리정광은 두 명의 부하와 함께 이 베이징에서 출발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서 이 일을 보는데 달랑 두 명만 데리고 가냐고요? 그 하얼빈이 아직도 그와 피를 나눈 의형제들이 이 많기도 많은데 뭐 베이징에서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그 시절에 베이징 리정광이 나와 바디 차오양 구역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리정광한테 1시간을 주게 되면 깡패 건달 100명을 부를 수 있고 2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무려 이 300명이 조선족 건달들이 우두두 모여든다고 합니다. 전화를 끄는 리정광은 다짜고짜 차량으로 출발하여서 바로 이튿날 새벽에 하얼빈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짜다와 따핑은 선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튿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짜다이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 리정광은 이미 한숨 푹 자두었다고 하는데, 저분이 바로 그 전설의 리정광? 이 따핑은 말입니다. 입을 하 벌리고는 뭔 연예인을 쳐다보듯이 멍해서 쳐다봤다는데, 그 어나 멘즈를 안 준다고요? 리정광이 묻자 따핑, 아 예예 큰형님, 그놈은 이 赵国军이라고 부릅디다. 赵国军이다. 그게 누구지? 홍광아, 너 혹시 들어본 적 있냐? 리정광은 곁에 있던 군사 전홍광과 묻는데, 아닙니다 형님,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리정광은 90년에 이미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8년이나 지났잖아요.
저도 요번에 거의 10년 만에 이 연변으로 다시 돌아가 봤는데 완전 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리얼 리전광이 무는데 야 어떤 안데요? 에? 뭐 깡패건달이랍니까? 그러다 따핑이 이 대가리를 끄덕끄덕 있는데 맞습니다 형님 맞습니다. 그놈이 바로 깡패건달이어서 또한 뒷배경도 있고 하니 감히 건드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하하하하 리정광이 통쾌하게 웃어댔다는데 내한테 제일 쉬운 게 바로 깡패건달이 아니겠어. 내 최뉴비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얼빈이 아니다. 전체 동북삼성에서 누가 내 리정광이 멘트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예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말고요. 그렇게 따핑이 이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왜 니기 이어 아 네 내 베이징에 따핑이 오시다. 그러자 오 하하 아니 난 또 누구라고. 그래서 왜요? 뭐 1억 5천만 위엔을 준비한 거요? 형씨 내 1억 5천만 위엔도 내 말 봐준 게요. 요즘 내 땅이 2억 위엔까지 올라갔거든?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2억으로 뛸 수도 있어. 그러자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 그 일 때문에 지금 하얼빈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요 한 만나서 얘기를 나눌까 해서요. 그러자 왔어. 에이 뭘 또 잘생긴 얼굴이라고 자꾸 와서 보려고 그러. 그럼 여기 내 아지트로 오. 근데 내 먼저 얘기해 주겠는데 1억 5천이요. 뭐 거기서 일전 한 푼도 깎을 생각 마오. 그렇게 따 빙자달 리정광 일당들이 이 차량 두 대로 출발해서 갔다는데 이어서 이 놈이 아지트에 도착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 앞에서 흔들흔들 걸어가던 따 빙이 그만 이 발걸음을 툭 멈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그 놈이 아지트는 2층인데 이거 뭐 문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건달들이 쫙 깔려 있었으니 말이었죠. 그 하얼빈의 깡패 건달들 아시죠? 봐도 이 분위기가 섬뜩해 나는 이 도끼 눈을 부릅뜬 것들이 째려보니 따핑이 찔 엉근데 그러자 곁에서 이 리정광이 어깨를 톡톡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빙거 걱정 마시고 아까 차 안에서 제가 알려준 내용 기억나시죠? 딱 그냥 그것대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따핑은 리정광뿐만 아니라 자달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서 거라고 존칭을 해주는 건데 아 알겠습니다. 이어 리정광이 대가리를 서고 그 뒤에 따핑이 이마에 땀방울을 닦으면서 겨우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절엔 돈을 좀 벌려면 그 어떠한 항업이든지 다 이 깡패건달 놈들과 거래를 해야만 했다는데 이어서 이 문을 발칵 열고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하하하 어 왔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웃어대던 쩌고쥔이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따핑과 자다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는 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으니 말이었죠. 네, 왕년에 전 동북삼성을 활개치며 호령하던 리정광이 패기 어디 가겠습니까? 뭐지 이놈은? 어느 지역에 간바진가? 그 당황해하는 놈이 꼬라지를 보자 따핑이 시름이 좀 놓았다는데 자 쥔거 제가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분은 선전시 재계협회 회장 任家忠 자다입니다. 하지만 저거 뭐 기생오라비같이 이쁘장하게 생겨갖고는 赵国军은 그 자다한테는 신경도 안쓰고 그냥 고개를 대충 끄덕여줬다는데 그리고 이분은 아마 쥔거도 잘 아시고 계실텐데 이 저희 큰형님이신데 성씨는 리가이고 리정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누구? 네, 그 쩌고쥐는 말입니다. 신경은 그거 차를 마시다가 그만 리정광 이름에 하마터면 체할 뻔했다는데 어이 핑거 금방 누구라고? 이 쩌고쥐는 잘못 들은 줄로 알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또한 어디 쩌고쥐 뿐이겠습니까? 그 루만에 쫙 에둘러싼 쩌고쥐니 부하놈들도 다들 수근수근 되는 거였다는데 네 하지만 리정광은 사진에 나온 이 모습으로 그냥 태연자애하게 웃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쩌고쥐니 어이 형씨 형씨 이름이 진짜로 리정광이요? 냐 확실한가? 이 리정광이라 이름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된다는 걸 혹시 알고 있는가? 그러자 리정광이 또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했다는데 이어 그 쩌고쥔이 그것이 갑자기 시원하게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그거 참
기가 막히는구만. 형씨는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얼빈에도 10년 전에는 리정광이 있었어. 이 철수 수하의 제1행동대장, 에이? 중국 흑사회 대부 철수의 천안은 다 그 리정광 형님이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철수 조직이 싹 다 잡히며 유독 그 리정광한테 도망치라고 알려줬다지 그래? 아니 그 어떠한 의리 관계이면 마지막 통화를 자기네 딸아이와 안 하고 에이? 이 리정광한테 해서 도망치라고 할 수 있을까? 리정광이란 이름 이 바닥에서야 그야말로 전설이요 전설. 근데 그쪽이 어떻게 되어서 그 리정광이라 이름을 똑같이 지었네 그래? 하차, 그거 참 묘하구만. 네, 이 조국주는 눈앞이 이 인물이 진짜로 리정광이란 걸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최고 수배령을 받고 도망친 놈이 감히 하얼빈으로 돌아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지만 말입니다. 리정광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리정광이 바로 내 다라고요. 그러자 말입니다. 赵国军이 리정광을 보는 눈길이 확 달라졌으며 그의 주위를 에둘러싼 놈들이 눈길도 다 달라졌다고 하는데 다들 이 리정광이 아래 위를 자세히 훑어보면서 긴가민가 했답니다. 사실 수많은 깡패 건달들이 리정광이 전설만 들어봤지 언제 실물을 봤었겠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이 덩치는 별로 크지 않고 얄팍하게 생겼는데 딱 봐도 조선족 생김새라고 말입니다. 그 중국이 91%를 차지하는 한족들과 우리 조선족은 생긴 것만 딱 봐도 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게 赵国军은 아무런 말도 없이 리정광을 훑어보고 광거도 이 느슨하게 쏘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赵国军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구독자 형님 누님들이라면 어떠한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